아, 로또 되면 진짜 좋겠다. 당첨금 수령할 때 농업중앙회에서 무슨 강도들이 대기타고 있다는데 실제로 엄청 평안하다던데. 아, 근데 한 달 반 전에 3등이 됐다고? 아니 근데 있잖아, 한국은요 1등 아니면은 다 비슷비슷해. 근데 사실 2등이라도 되고 싶, 2등 3등이라도 되고 싶죠. 되고 싶죠. 1등이 억 단위고 2등이 천 단위. 어, 내가 처음에 제가요 4등이 됐어요. 4등 딱 한 번 됐거든요. 내가 4등 됐었을 때 4등 이렇게 하고 봤는데 만 원인 거야. 내가 그때 샀었던 게 만 원인데, 만 원치 샀는데 4등 5만 원 아니야? 하는데 아 4등 5만 원인가 보다. 그럼 내가 5만 원 받았었다. 진짜 1등 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. 근데 약간 상상을 많이 하죠. 1등 되면은 어떻게 할지, 그리고 1등 당첨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.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? 솔직히 수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봤죠? 맞잖아. 또 계속해야 하나? 아니 요즘은 잘 안 해. 맨날 나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 원씩 샀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. 한 달에 한 번씩 만 원? 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랑 연금 복권이랑 같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로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흥미를 잃었어요 제가. 오늘 5개 오케이. 5개 아니야 6개야. 로또 드릴게요 제가. 3! 13! 20! 8, 36, 45. 진짜 확실히 됩니다. 진짜 될 것 같은데 뭔가 예감이.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30%는 저한테 주세요.